씨 뭘 가져오셨는지 한번 하나하나 예, 볼게요. 예, 예. 자, 콘택트 렌즈 렌즈 세트. 콘택트 렌즈. 예. 형 칫솔 그 곰팡이가 썰었어. 닦거라 이거. 아, 어, 불쌍해 칫솔. 잠깐 치약이 제가 보니까 안에서 한번 터졌어요 이게. 근데 이게 닦질 않으셔가지고 상당히 그 박명수 씨의 속내처럼 상당히 불투명하고 뭔가 잔뜩 끼. 명수 형 미래다. 절대 아닙니까? 이발. 어, 저 거다. 머리에 뿌린 흑채, 흑채. 머리숱 많아. 이거 머리숱 많아 보이게 하려고. 아니, 왜요, 왜요? 알겠습니다. 이제 저. 이걸 안 돼. 박명수 씨가 여기 이제. 하지 마. 겨드랑이. 아니, 그거 하지 마. 아니, 저거 어쩌겠다고. 아니, 이건 우리 아빠한테 말이야. 이거 누가 아이디어예요? 아니 뭐 이제 뭐 누구 아이디어인 거는 뭐 굳이 뭐 알아서 먹겠습니다. 이미 상황은 펼쳐졌고. 저 화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저 옷도 하나도 안 갈아입고. 라디오 하시는 날이라 야, 미리 그래도 제가. 연예인 같아. 나 라디오 할때 화장했었는데. 저기 저 다크서클 오세요. 오 멋지다. 와. 와 자기 오늘 피부 굉장히 좋으니까 야, 메이크업도 안 하고. 아니거든요. 아니거든요. 형님 때문에 나 망했거든요. 왜 망했어요? 어? 머리 자르셨네요. 형이 어, 맨날 진짜? 나한테 머리 자르라고 알지. 형이 어. 멋있잖아요. 오늘 라디오에서 보는 라디오인데 내가 모자를 벗었거든요. 네. 애들이 아버지래요. 나 뭐 아, 아버지. 벗어봐요. 아, 벗어봐요. 왜요? 멋있는데요. 벗어봐요. 아 멋있. 에이. 멋있네요. 야, 괜히 저를 칭찬받으려고. 그럼요. 야, 뭐야, 너는 내 영역까지 침범을 해. 아버지는 나 아니야. 아, 아니, 아버지 아니야. 어, 이제 자기가 자제를 왜 갑자기 못해요? 아니 요즘은 좀 모자에 선만 대도 막 짜증내시고. 나는 저 온 국민이 아신 거. 예. 이제는 너의 솔직한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. 네. 많은 분들이 편하게 하라고. 그런데 아까 왜 흑채는 얘기를 못 했어? 흑채는 왜 얘기를 못 했어? 이쪽 뭐야? 내가 보기엔 저 흑채도 반응 좀. 하지 마! 얘는 방금 안 돼! 이거 진짜 안 돼. 연예인 생명이 달린 거야. 차라리 나체가라 흑채보다. 어이구 이대 이브리. 아, 저희들이 이제 드디어 밤을 이곳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방송인데 그래도 이건 너무 짜. 장혁 씨는 아, 형 꼬이 꼬이 되고 오시네. 완전히 그 저 동네 형님 정말 편안하게. 아, 예. 아 형님! 아, 적당히 왜 이래! 아, 왜 이러세요? 아니, 그 저 이거 앞에 진짜 그 저 슈퍼 가는 복장이죠, 지금. 야! 어, 요거 한번 또 땡기는데. 야, 이거 맛 이거 한 줘야 되거든요. 이거 사실 동네에서 놀던 적이 없는데. 오, 예! 아하! 이거 저기다, 저기. 아, 왜 저기? 저기, 야, 야, 야. 아, 왜 없니? 야, 좀 심하지 않아. 아, 또 마찬가지로 형 끼쳐. 아, 이 정도 대주해주고. 오 마이 갓. 야, 진짜 우리 동네 이름 바보 형 있었는데. 바보까지 아니었다, 우리 동네. 저희는 그러면 오랜만에 말이죠. 저희끼리 댄스 파티 한 번. 야, 예! 새벽 1시 30분에 펼쳐지는 새벽 댄스 파티. 음악은 없이 우와! 재밌다. 야 얼굴로 웃기기 있어? 얼굴로 웃기기 있냐고. 난 하하가 웃어주고 싶네. 와 얼굴로 이렇게 얼굴 찍는 게 어딨어요. 야, 너는 왜 얼굴 웃겨? 너는 왜? 아, 형이 먼저 얼굴 썼잖아요. 뭐예요? 얼굴 써요. 얼굴 한번 써. 아이, 왜 이러세요? 아니, 몸 개그 시대 갔어요. 야, 몸 개그 받았어요. 제 얼굴 개그. 이제 몸 개그 갔어요. 이제 얼굴 개그 시대 갔어요. 얼굴 개그 시대 갔어, 얼굴 개그. 야, 이거 하나 건졌다. 아, 배 아파. 아, 배 아파. 전 안 하는 거. 얼굴 개그 해줘요. 얼굴이 최고예요. 이제 대세가 얼굴 개그. 얼굴 개그. 야, 너무 웃기다. 너무 웃기다. 내 몸 개그를 갖다가. 몸 개그 욕심이 많다. 저 잘할 것 같아요, 형님. 우리 다 준비한 거 같아요. 네. 해봐. 이거 다 배워야 돼요. 무서워. 무서워. 나 신나. 야, 너 무서워. 야, 야, 무서워. 하지 마. 끝나고 연주곡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는데요. 그만둬준 멤버들이
소개해 주세요. 내가 내가 생방송 잘해. 이거 안 돼. 야 너 잘렸잖아. 아니 내 생방 형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. 자, 얼포먼의 I Don't Wanna Cry,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리바이벌로 들었습니다. 아, 지금 저희 깜짝 놀라실 텐데요. 그 무한도전 팀이 오늘 MBC의 사룻밤을 묶는다고 하는데 MBC에 누가 있나 찾다가 저희 푸른밤에 놀러 오셨다고 합니다. 깜짝 놀라셨죠? 마이크를 조금 열어드릴 테니까 인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! 야, 걱정을 한 게 제가 페이드를 거의 다 내렸는데도 노홍철 씨가 있으니까 괜히 막 오랜만에 집에 들어가서 2시야. 아, 이 깊은 밤에 그만 시간도 없어요. 놀리시겠어요 방송 진짜. 안녕하세요, 무한도전에서 마이크 드세요. 지금 어색하잖아요. 안녕하세요, 정준하 안준하 늘정준은 아무도 안 궁금해. 사실 여러분 저는 상대의 편에 있지만 사실은 부르면 굉장히 사랑합니다. 저는 DJ 훈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동시한테 DJ 했었던 노홍철인데요. 저는 제가 이거 할 때도 이거 들었어요. 이거 참 재밌는 상태. 야, 이거 끝까지 가는 거지만 정말 보시기 싫은 빽전해 보면은 잘 안 들은 이유가 있었어요. 형 이거 화이팅! 여러분 화이팅! 예, 한우물만 봐! 과제가 있는 게 푸른밤 세레나데라는 코너가 있어요. 나! 끝나기 바로 전에 이제 노래가 아닌 연주곡을 한 곡 소개하는 시간인데 우리 여섯 분 중에서 가장 감성이 맞을 분이 이걸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 청취자 이름은 꼭 호명을 해주셔야 됩니다.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정인하 씨가 내 동생이다. 정인하 생가지로의 지로 제가 매번 무명증 때문에 그래요. 마지막으로 딱 명성님 하고 시간 없으니까 끝내요. 생가지로의 해바불명 해방불명 해방편다는 거 용산이 아니었습니다. 해방불명이 뭐예요? 앨범의 정극을 든 이웃의 벤필리의 하모니께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.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전해줄 수 있는 장엄하면서도 감미로운 소리. 영 이런 거 영. 더 뉴 재팬 필리 하모니 오케스트라. 지금 제가 틀고 있는데요. 거의 끝나갔어요.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뭐야? 너 틀고 있었어? 아니, 왜냐면 생방이라 시간을 맞춰야 돼서 삐지를 올려놨습니다. 너 긴장하고 있잖아. 프로 역시 게시판에 욕 되게 많이 올라. 진짜 주둥이 높게. 정영돈 씨가 마지막 곡을 소개해 주세요. 왜 정영돈? 나 이렇게 원샷 받으면 안 되는데. 잠깐 무시하냐? 자, 한혜님 인사하시고. 자, 성시경 씨 푸른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네. 아, 저희가 좀 갑자기 들어 등장을 해서 좀 어수선했던 점 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저희 무한도전 독이다. 네, 많은 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밤늦게 정말 찾아와서 너무 신뢰가 많은데 앞으로도 푸른무한과 또 저희 무한도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펀펀도요? 저희 무한도전도 푸른무한의 애청자입니다. 여러분 사랑해요. 어지리야. 사랑한다. 죄송합니다. 푸른밤 그리고 성시경입니다. 오늘의 마지막 곡 문보경의 못. 문보경 씨가 신청하신 거고요. 문보경 씨가 신청하신 무엇이 부르네요. 문보경 씨가 신청하셨지요? 그게 예. 아니죠. 클로즈 문보경 씨가 못 부르시는 노래입니다. 무엇이 부르는 거야? 무엇이 부른 거예요? 무엇이 클로즈라는 노래고요. 아, 문보경님 신청곡이었습니다. 저기 오늘 깜짝 놀라셨을 텐데 뭐 워낙 또 인기가 많은 무한도전이기도 하고요. 또 같은 MBC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. 감사합니다. 자, 좋은 밤 되시고요.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잘 자요. 아니 근데 마지막에 그 성시경 씨 감미로운 멘트고 한 번만 더 부탁해요. 죄송합니다. 아 이거 조금 더 해줘. 이거 되게 감미로워. 이거 사실은 우리 다 같이 한번씩 해봐요. 그래요. 잘 자요. 무서워요. 진짜 여러분 잘 자요.
야, 잘하겠다. 꿈에 나타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. 이 느낌을 여기 담아야죠. 마이크에. 담을 이 선을 타고 청취자 여러분들 느끼시죠. 목을 좀 빼세요. 왜 목을 이렇게 자라처럼. 네. 감미롭게 할 때는 그냥. 아니, 어깨가 올라가. 방송이니까 되게 조용한 듯이 되게 집중해서 듣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잘 자요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정말로 통화하듯이 하시는 게 제일. 아, 이게 전화 통화하듯이. 그 아나운서 그럼 형수님이랑 통화할 때 하는 걸처럼 하면 되죠. 이렇게. 청취자 여러분. 아, 왜 이러세요 정말? 왜 바람을 넣으세요 형님? 아니 나 저렇게 뭘 이 뭐야 형님? 아, 무슨 뭐, 열매 따먹는 게 탁 이랬어요. 아니, 또 뭐야 이 야밤에 뭘 봐요 내가 보기에요. 잠깐만 이거 어때요? 청취자 여러분 잘자. 에이 야 우리 너무 존경합니다. 정말 우리 저 송신 아, 감사합니다. 또 좋은 방송 해주시고. 아 역시 송신 이제 어디 가시나요? 저 이제 집에 가야죠. 같이 자요 같이 여기. 선시현 씨 저희 텐트에서 아니면 같이 자요. 선시현 씨 좁아 얼마 등 오늘 잘 자요? 아니 나 성시경 씨한테 그러면 예. 저희가 성시경 씨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성시경 씨도 저희에게 인사를 똑같이 해주세요. 자 둘 셋 하나 둘 셋 성시경 씨 잘 자요. 무한도전 팀 잘 자요. 지금 그 앉아가지고 어, 내 거 다 살았다. 어, 방금 내 거 살았다. 방금 전에 형돈님 편집당했어. 맞다. 내 거 얘기하면 다 나와 지금. 형돈 또 편집당했어요.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여섯 명이 다했더라도 가장 좋은 모습을 내보내기 위해서 안 보여. 야, 또 나와. 나 어떻게 나 다 나와. 와, 형돈이하고 방금도 안 나와. 나 지금 4분을 봤는데 한 것도 안 잡혔어. 아니, 너 편집당하는 거 나와서 제일 처음에. 아니, 노우초 씨는 가장 많이 원샷을 주시네, 진짜. 네. 와. 이것이 바로 신명이구나. 아, 뭐야 뭐 주는 거야? 뭐야 운동 뭐야? 아, 야, 힘드실까? 여기 있는 거 왜 그래요? 정리 다 나가겠어. 아 잠깐만요. 힘드실까? 아니 그 이거... 어? 아니 저 물 먹어. 어 잠겼다. 아 이거 잠겼어. 예. 이렇게 하면 되는데. 어? 어? 비밀번호. 방송 비밀번호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. 시사 매거진 2580. 뭐야 그럼 맞춰봐. 형 나는 영화 형이... 안 봤어요? 영화. 흔한 비밀번호 누르셔야죠. 007빵 아니야? 안구인식이랑 아 이게 안구인식이구나. 번호키가 있는데 안구인식이 되겠어요? 형 형은 진짜 바보 같아. 이게 뭐. 야, 이게 나 또 나야 야, 또 나야. 내가 이거 얼마? 히히. 예? 이거 얼마 샀어? 16 저 아까 커피 전에가 동훈이 아 형. 어. 아니 왜 나 한 컷도 안 나와요 나 지금? 지금 누가 편집하는 거예요? 준하 형 나온 컷. 전부 다 걸렸구나 진아 형님. 컨그레츄레이션. 아 진짜 준하 형이랑 같이 있는데 욕을 왜 편집해요? 어떠한 근거로 편집을 하고 어떤 걸 살리는 겁니까? 형이 욕하는 건데 욕하는 거 다 잡는 거 편집 꼭 해주세요. 욕하는 거 편집은 꼭 해주세요. 아니 저분은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지금 보세요. 형들 유한에 살짝 보세요. 편집하는 걸 봤지만 저분은 발을 걸 붙이고 그냥 저는 시간 편집을 하다 보니까 자기 몸에 맞는 거를 다 하나 봐요. 놀랬다 놀랬다. 저분은 바로 오윤환 PD. 또 저랑 오. 예전에 느낌표를 같이 했는 우와 이거 좀 허락 좀 받아봐요. 오. 아 나 이거 잘 알아. 유한이 형 잘했다. 야, 형이구나. 잘 부탁드려요. 잘 부탁드려요. 아니 저 정준하 씨가 저 지난번에 황금 어장을 지금 네. 출연을 했네요. 지금 편집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 정준하 씨? 표정이 어두운데요? 근데 거의 뭐 쓸 게 없죠 지금. 아직 뭐 오프닝을 그냥 날릴까. 오프닝을 날릴까. 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집은 우리 PD님의 고유 권한이. 어찌됐든 저 편집 얘 또 재밌게 많은 또 황금 어장을 살아주시는 시간. 근데 요즘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. 뭐를 물어보세요. 묵형아 재석이 아직도 카메라 꺼지면 버스 사이로 가서 막 추석추석 거리. 와 이거 뭔가 있었어. 아니 무슨 카메라 있어. 아니 뭐라고 그런 거 다시 한번 해봐요. 처음 해보자고. 아주 그냥 저 사이에서 투덜거리냐고. 책을 읽읍시다. 아이고 얘 괜찮아요. 우리 한 PD가 저랑 책을 읽읍시다 했거든요. 형 롤링 이제 다 날려.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재석아. 버스 그렇게 지금처럼 국민 MC는 아니었어요. 아니 저분이 오랜만에 또 이게 나오시니까 지금. 거의 저 조크를 즐겨 하세요. 결혼식은 안 갔어. 결혼식은 안 갔어. 결혼식은 안 갔어. 효과가 있어가지고 PD가 더 웃겨. 야 진짜. 야 너 뒤끝 있다 정말.
또 다른 분들이 지금 뭐 편집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좀 갑시다. 이게 보시면 진짜 저 테이프 보세요. 와. 저기 정경동계 반이에요. 아, 내 거 아니야. 정경동계 반이래요. 어우, 여기는 뭐 아직도 대낮입니다. 자, 저희가 또 여기서 계신 진짜 치열하게 사는구나. 아우.